여기 이제 보니까 그 강사님이 네분 되시더라고요. 내가 나도 나는 두 번이나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교육, 이것이 제가 만든 제목인데요. 딴 분들은 다 저서가 있는데 난 저서가 없네. 나도 저서 있는데. 최고의 날, 최선의 자녀 양육. 자녀 양육에 대해서 쓴 책은 그거고요. 다른 책들도 있긴 있지만, 하여튼 그래서 내가 내 책을 이야기하는 이유 하나는 뭐냐?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숙제를 내줄 거예요. 다음 주에 또 오실 분들 때문에 사실 이렇게 그 학부모 세미나를 연달아 하지 않으면 제가 이걸 안 하는 편인데요. 연달아 하게 되니까 아, 그럼 숙제를 좀 내주고 결과, 이 열매를 좀 봐야 되겠다 생각이 있어서 일부러 제가 뭐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잘해 갖고 오시는 분 있으면 내가 다음 주에 내 책을 선물로 줄수 있겠죠. 할렐루야.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오고 가는 제가 애들 가르칠 때 자주 썼던 오고 가는 현찰 가운데 싹 트는 영성. 이 애들은 돈을 줘야 되더라고요. 용돈을 두둑하게 주고 오고 가는 현찰 가운데 싹 트는 영성. 그래서 우리 학부모, 우리 어머님들도 보니까는 아버님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들 그냥 어머님들이 오시는데, 왜냐면 지금 이 시간에 아버님들은 다 직장 가셨겠죠. 그때 다음 주는 그래도 우리 장성주 장로님 내 강의 들으러 오신다 그러셨어요. 아버님이 오실 거야 한 번은. 그러는데 일단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가 자녀 교육 카운슬,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은 좋은 엄마 아빠가 되는가.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나 자녀가 있다. 100%네, 그죠? 자, 그러면 나는 자녀를 잘 키우고 있다. 손. 이야, 겸손하시다. 뭐 거의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들락말락. 그다음에 잘 키우고 싶다. 손. 잘 키우고 싶다. 거의 다예요, 그죠? 그러면 잘 키우고 있다. 자신감 있는 분들은 거의 한 지금 10%. 잘 키우고 싶다. 100%. 근데 왜 나는 자식을 잘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없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의 기준인가? 무엇을 생각하면 난잘 키우고 있다? 잘못 키우고 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말을 하게 만드는가? 우리 애? 우리 애가 나한테 엄마, 엄마가 좋아. 엄마 최고야. 이렇게 말 들으면 나는 잘 키우고 있는가? 아니, 우리 남편이 당신 정말 애를 잘 키우고 있어? 이러면 내가 애를 잘 키우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내 스스로? 아, 이만 하면 잘 하는 거지 뭐. 내 친구도 보아하니. 나는, 왜나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좋은 엄마다? 아니면 좋은 아빠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아니면 못 하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는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는 거 하니, 나는 자책할 것이 없지만, 그래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책할 것이 없는 거, 책망, 스스로도 이만하면 하지만, 그래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칭찬도 나에 대한 판단이고, 자기 그 정죄감도 자기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 이만하면 잘하고 있어요. 이것도 자기 판단이 될수 있고, 나왜 이렇게 못하는 거 도대체? 나 이런 엄마 되고 싶어? 이것도 내 판단 될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얼마나 자유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 판단하십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 판단한다면 아유, 우리 뭐 칭찬받을 사람 몇 되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내 안에 나를 위해 돌아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으로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부모가 안 된다 할지라도 완전한 부모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시면서 긍휼히 여겨주시죠. 아유, 내가 너를 바라보는 내 눈은 내 아들을 바라보는 눈으로 너를 바라보는 거지. 너가 집에서 소리 빽빽 지르고, 애들하고 싸우고, 두드러 패고, 이러한 너를 보는 건 아니다. 라는 딱 말이 들어 벌써 딱 마음에 안도 아유 그래 나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겠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교육,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야 돼요. 사실 여러분 이게 반사작용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야 하나님 우리 보면 기쁘죠.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키우는 것이 기뻐야 돼요. 잘 키우고 못 키우고 떠나서 일단은 내가 자식 키우는 자체를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로 줘.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뭐 선물로 주신 우리의 기업, 그죠? 그런데 선물을 받을 때 여러분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물 줬어요. 어머 선물이야, 너무 기쁘다. 어머 뭐가 들었을까? 이러면서 보는 사람이 좋은지
아, 또 선물이야. 아유, 지겨워. 이 선물 정말로. 아유, 이 선물 정말 싫어요, 싫어. 또 받았어. 이거 좀 어떡하면 좋아? 이러면 선물 준 사람이, 아우, 이렇게 내가 선물 줬는데 선물이 싫으니 선물을 아사가야 되겠죠. 안 줘야 되겠죠, 또한. 근데 이게 선물이란 말이 참 재밌는 것이, 이게 선물, 영어로 present. 예, 선물 present. 근데 현재, 오늘, 새날도 present. 똑같은 말을 써요. 선물도 present, 현재도 present. 그러면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인 거야. 근데 이 선물을 받을 때, 어, 주님, 오늘 새날이에요. 기쁩니다. 할렐루야. 뭐가 들었을까? 이렇게 한 사람하고, 또 새날이야. 아유, 지겨워. 또 학교 애 보내야 돼. 씨름해야 돼. 아, 정말. 이렇게 되면, 새날을 맞이하는 태도가 벌써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면요, 또 여호와가 우리가 기쁘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 자녀를 잘 양육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런 지금 이제 자녀를 잘 양육하는 방법 뭐 넘버 원투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태도라는 거야. 태도. 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녀를 키우는 내 태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식을 잘 키우고 싶다고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은데 어찌할까? 비결이 뭘까?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돼. 그럼 하나님이 내가 기쁘시면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그럼 내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자녀가 잘 되는 게 소원이다. 그러면 첫 번째 나와야 되는 이 노하우는 뭐냐면요. 나는 어찌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느냐? 하나님 준 선물을 기뻐하는 사람이 좋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 이놈은 외물단지, 무자식이 상팔자야. 자꾸 뭐 이렇게 보라고. 이 애물단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일단은. 하나님 주셨잖아요. 근데 주신 하나님한테 이 선물을, 내 자식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렇게 자식이 애물단지면 주신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말을 자꾸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을 리는 없어요. 내가 줬는데 내가 준 선물이 저렇게 부담스럽다니 좀 문제 있겠죠. 저는 이제 여자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 된 지 한 나이 30살의 목사. 내가 지금 54. 내 나이 54. 내가 이제 내 나이 말하는 이유는 있겠죠. 그렇게 안 보일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제가 제 나이를 뭐하러 말하겠습니까? 예, 나이 30살에 그 이제 애도 내가 29살 난 뭐 30살 애를 낳은 것 같아요. 근데 여자 목사이니까 이거 설교할 때 내가 가장 안 하는 말이 뭐냐면 애 낳은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목사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목사님 거의 목사님 남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자 목사인 내가 애 낳았단 말하니까 설교 예화도 그렇고 거의 저는 쓰지 않은 말이 이 여자 애 낳는 거하고는 절대로 설교할 때 예화로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애 낳은 이야기를 하는 데가 어디인가 하니 이 부모 이 세미나 할 때 특히 어머니들이 앉아 계실 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공감대 형성에 이것처럼 정말 공감대 형성. 그래서 남자들은 보통 모이면 축구 이야기를 하고 여자들은 보통 모이면 애 낳은 이야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공감대 형성이니까.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애를 낳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이제 아이에게 저는 애가 아홉입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내가 애가 아홉이에요. 다시 반응합니다. 내가 애하고 애가 아홉입니다. 좋아요. 남편 하나입니다. 내가 애가 아홉인 이유는 이제 아프리카 애들이 8명, 그다음에 내 친딸 하나인데 이렇게 해서 애가 아홉인데요. 이 애를 처음에 저는 이제 애를 8년 결혼하고 난 다음 늦게 애를 낳았어요. 결혼 일찍 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졸업도 하기 전에 그냥 결혼했어요. 남편을 내가 꼬셨어요. 빨리 결혼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 친 게 아니고 하여튼간에서 남편하고 빨리 결혼했는데 그 중에 이유는 하는 뭐냐면 신학교는요 남편 부부가 같이 학교 다니면 그 등록금이 DC 50% 우리 돈이 없는지라 남편 보여 우리 빨리 등록금 어떻게 DC하자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이래갖고 내가 결혼을 일찍 한 뒤에 대학 4학년 때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공부는 해야 되니까 애는 안 낳고 그러다가 8년 있다가 이제 애가 낳는데 애를 데리고 이제 병원에서 나오면서 얘가 뭐 알아듣겠어요. 내가 하는 말 못 알아듣겠죠. 그럼 뭐 귀가 열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첫 번째 스피치 얘 내가 너 엄마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는데 아무 엄마를 줬을지는 없어. 그렇지 않겠어? 너에게 최고의 엄마를 주셨어. 나는 너의 최고의 엄마야.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런데 엄마에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무 딸이나 줬겠니?
최고의 딸을 주셨지. 우리는 최고의 딸과 최고의 엄마가 오늘 만났단다. 우리는 앞으로 최고의 딸과 최고의 엄마로 평생 살아갈 거야. 알았지? 나는 너의 최고의 엄마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스피치 딱 끝난 거야. 너는 나는 하였고, 이 우리 딸이 자라면서 지금도, 그러니까는 애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한테 최고 엄마라고.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의 친구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최고의 엄마다. 너는 나에게 최고의 딸이다. 그리고 이제 딸한테 계속 말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시시때때로 아, 우리 딸 최고. 잘.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는 얘를 부를 때 아, 복덩어리. 아유 복덩어리 복덩어리. 어떻게 부르는가 참 중요합니다. 이거 머리에 들어 입력되는 거. 아이고 이 애물단지 왼수 왼수 그럼 왼수 돼요 정말로. 근데 우리 복덩어리 우리 공주 최고 이러면 그래서 모든 엄마들은 거짓말장이란 말이 있긴 한데 애가 그 말 배울 때 제가 기억하기로 첫 번째 우리 딸이 한 말은요 엄마 엄마 그 다음 말 어느 날 엄마 그러게 건너방에서 나에게 들려오는 엄마 그 다음 말 엄마는 복덩어리. 아 얘가 그러니까 맨날 같이 들으는 말이 그거예요. 아이고 우리 복덩어리 우리 복덩어리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엄마가 거짓말 할 수도 사실 있어요. 엄마들은 거짓말 한다면 다들 그냥 근데 하여튼간 내 기억으로는 첫 번째 내가 들은 그거는 엄마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아 그래서 이 녀석이 첫 마디가 엄마 복덩어리. 그리고 이제 애를 키울 때 항상 그 아이에게 긍정적인 칭찬의 말. 아 우리 딸 그 다음에 애한테도 얘야 내가 제가 타이틀이 많이 있어요. 목사, 선교사, 교수, 작가 뭐 많이 있죠. 우리 남편 목사니까 나 사모 얼마나 많죠. 그런데 우리 딸한테 수진아 엄마가 타이틀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최고의 타이틀이 뭔지 알아? 수진이 엄마. 너에게 엄마는 하나밖에 없잖아. 세상에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모도 많이 있고 다 많지. 그러나 수진이 엄마는 나 하나야. 너가 얼마나 소중하니? 난 너 엄마라고. 난 너무너무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 너의 엄마의 이 자리. 너만이 나를 부를 수 있는 엄마. 수진이 엄마. 난 감동. 이렇게. 감동되죠, 여러분? 여러분도 감동되죠? 그래, 집에 가서, 야, 내가 네 엄마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로 시작을 하게 되면 아이들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또 고운 거예요. 엄마, 내가 너 엄마라서 너무 감사해. 그러면 걔도 엄마 내가 엄마 딸이라서 아들이라서 정말 감사한 거 있지. 가는 말이 고우면요 오는 말 곱게 돼 있어요. 근데 가는 말이 엄친 야 누구 아들은 누구 딸은 그럼 속으로 걔네들 그래요. 아이고 나도 그 엄마가 우리 엄마면 얼마나 좋겠어. 그 집 애는 야 그러면 그 속으로 이제 말은 크게 못하고 그 집 엄마는 에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면서 애를 벌써 집에서부터 누구 딸은 이거부터가 별로 안 좋은 게 뭐냐면 항상요 그렇게 우리가 비교할 때마다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똑같은 마음이 간다는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밖에 없어 그럼 걔 마음도 엄마밖에 없어 엄마 최고 너가 최고야 엄마 최고야 봐요.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 곱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좋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은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면 이 아들이 일단 잘 되고 못 되고 내 딸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이 딸과 아들에 대한 감사가 나에게 있다면 나는 벌써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다 했어요. 왜냐하면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근데 우리 모든 사람의 본분은 뭐냐면 웨스트민스터의 첫 번째 나오는 교리. 사람의 본분이 뭐냐? 인간의 목적이 뭐냐?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그다음에 하나님을 누리라. 그러면 내가 사람으로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떠나서 내가 사람으로 나 본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근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자식을 키우면서 남들이 판단할 때 자식 잘 키웠어 자식 농사 잘했네 이러한 판단과 그 다음에 뭐 칭찬 필요하겠고 또 우리가 듣고 싶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감사하냐고 우리 내 딸 때문에 감사하냐고요. 아들 때문에 감사하냐고. 그러면 나는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삶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도 사람이 기쁘면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어요. 내 말 맞죠? 자식들도 예쁘니까 용돈 더 주고 싶은 거지. 속색이면 뭐 그래요? 나는 이제 그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서울역. 그쪽이에요. 서울역. 근데 그 어느 날인가 애들이 이렇게 뭐 지나가면서 중학생 같은데 교복을 입고
지나가면서 얘 있잖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밖에서 이렇게 교제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셔. 아니 길을 가는데 애들이 그래서 내가 나보고 또 저기요 여기 뭐 카페 뭐 왜 내가 알지 내 단골 저기 길 건너가면 있다고 알려줬어요. 걔네들 길을 건너가는데 내가 따라갔어. 애들 너무 귀여워서 사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 어린 녀석들이 거리에서 요즘 애들은 입만 벌리면 욕하거든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즘 애들한테는 청소년 뭐 수행에 가면 얘들아 요즘 너희들은 예수님께 너무 쉬운 시대에 살고 있어. 학교 가서 욕만 안 해도 돼? 욕만 하면 애들이 그럴 거 너 왜 욕 안 해? 나 구별됐거든. 성도 난 구별됐거든. 너들 욕만 안 해도 야 하나님 잘 믿는 거야? 얼마나 쉬운 세대냐?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 이 아이들이 욕 안 하고 거리에서 어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따라 그게 따라가니까는 얘네들이 나오길래 너도 왜 나와? 자리가 없대요. 자리가 없어서 따라와. 그거 내가 단골이거든. 매니저 불러갖고 애들 좀 자리 좀 만들어주세요. 가오. 그래서 애들 자리 근데 야 이리와 너 있잖아 마음껏 골라. 평상시에 못 먹던 거 있지? 케이크, 라떼, 뭐 다 골라. 비싼 거 다 골라. 그러니까는 그 매니저님이 나보고, 목사님, 얘네들 아세요? 몰라. 근데 왜 사줘요? 길을 가는데 얘네들이 하나님 이야기 하더라고. 얼마나 예뻐. 근데 내가 사주는 거야. 근데 얘네들 보고, 얘들아, 내가 목사인데 너희들 길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이야기해서 너무 예쁘더라, 야. 그래서 막 사주고 싶어. 막 사 먹어. 마음껏 골라. 또 마음껏 고르더라고, 정말 애들이. 내가 다 사줬어요. 하시면서 내 마음속의 생각이 야 참 나는 그냥 일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니 이렇게 듣기 좋아서 무엇인가 사주고 싶거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무엇인들 안 주고 싶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인들 응? 그래서 우린 좀 기도할 때도 주여 뭐 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좀 우리가 기뻐서 뭐를 줄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튕겨. 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으리로다. 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아니야 말을 해. 내가 너가 너무 기쁜 거야. 뭔가를 주고 싶은가? 아닙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아니 말을 하라고. 전 그러시면 뭐 BMW 하나 집을 좀 큰 걸로 갈아주시고 남편도 갈아주시고 그건 아니겠죠. 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막 기쁘면은요 주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기쁜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기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러면 자식도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식을 잘 키우라고 줬다고도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기 위해서 자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울 때 가장 근사치는 부모님 사랑이에요. 우리가 안 많지만 악해도 부모이기 때문에 그죠? 애들한테 뭐 잘해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또 용서하고 그러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를 배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는 것도 그렇고 환경, 사람, 관계 모든 것들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그 다음에 나에게 왜 이런 자식이 생겼지? 내 자식은 왜 저 꼴이지? 이런 생각 막 들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도구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들이 있겠구나 싶어요. 그러니까는 제 나이가 지금 54라고 제가 그랬는데 저는 사실 빨리 60이 되고 싶어요. 여자이지만 딴 것이 이유가 아니라 나는 40에 몰랐던 하나님을 50에 알았어요. 실로 놀라워. 아 놀랍다 주님 주의 사랑. 그럼 내가 60 때문에 그러겠죠. 아, 나 50에 몰랐던 하나님 60에 알겠어. 또 70대 나 60에 뭘 이러면서 겉사람 날로 후패가나 속사람이 날로 그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 근데 그 지식이 딴 게 아니죠. God loves me.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어디서 가장 많이 배우냐면 자식이 되니까 자식. 이것처럼 근사치가 없습니다. 자식 사랑을 자식이 속색일 때 참는 그 마음, 나 배신 때릴 때 참는 마음. 죄를 범죄인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나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사랑을 배워갈 때 하나님이 자식을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뭐 너무 막 그가 막 정죄감에 막 내지는 자기 연민 자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배우는가 보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자식을 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내 자식이 있구나라는 생각하는 것이 저는 건강한 그 어프로치,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도 많이 있고 질문도 많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근데 이 건물에 이 방마다 열쇠가 있지만 가장 마스터 키는 누가 갖고 있냐면 관리 집사님 갖고 있습니다. 아, 그분은 그 키를 가지고 아무데나 열쇠를 하면 다 문이 열려요.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렵다. 이건 문제다. 그 다음에 이거는 혼동이다. 이거 답을 모르겠다. 이러할 때 끼어 딱 보는 그 키는 하나가 뭐냐면 God loves me.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걸로 딱 하면요. 거의 다 열립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문제도 아니고 건강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러면 딱 문제 해결인 거야.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떻게 어프로치, 이 무엇을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자유함도 필요하고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이거 딱 그냥 건강이면 빨리 내가 빨리 회복돼야지. 그다음에 몸이 병났으니 건강하면 회복될 것 같고 답인 것 같지만 자식이 속을 썩이는데 안 썩이면 답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갈등, 그다음에 또 질문, 왜 하지만 결국은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이제 서론인데요. 이 본론 저기 45분에 제가 끝마치게 됐어요.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를 받을 것이요. 강사 수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45분에 끝낼 건데 여기서 우리 애를 키운 거 제가 관상을 좀 이야기하면서 작정서를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관상이 뭐냐면 사주팔자 관상이 아니고 우리 테레사 수녀님이 관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관상. 관상이 어떤 상황,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접목,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는 것을 관상인데 이걸 키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상, 하나님에 대한 관상을요, 정말로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자식, 자녀 양육입니다. 제가 애를 아홉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크게 접목, 관상했던 건 뭐냐면 우리 애들을요, 여덟 명은 내 애가 아니에요. 한 명만 내 딸, 친딸인 거죠. 애를 키우는데 특히 양녀, 제가 양딸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아들들인데 양녀하고 내 친딸하고 비교를 해보면 절대로 똑같이 사랑이 안 돼요. 제가 애를 키우면서 신데렐라 계모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동병상련. 이게 왜 계모가 계모인지 알겠더라고요. 내 자식하고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밥 먹으러 갔다. 우리 딸 친딸이 이제 코카콜라를 시킨다. 싸요, 가격이. 우리 양딸 스무디를 시켜요. 세 배가 비싸요. 근데 내가 걔를 보면서 아니 얘 참 센스 없는 애다 얘 정말로. 어떻게 양딸이 감히 친딸도 안 먹는 스무디를 시킬 수 있을까. 그 속에서 막 부하가 막 그냥 얘가 그야말로 센스 없어. 엄마도 지금 엄마는 뭘 시키는가 말까. 그런 뭘 시킬까 그런데 아니 스무디를 시켜. 그래서 이 아이를 보면서 야 이 내가 양딸하고 친딸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없겠다. 그런데 성경에요. 우리를 뭐라고 말했냐면 adopt, 양녀, 양아들. adopt, 입양했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adopt 했다. 그러면 우리는 양딸, 양딸, 양아들들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친아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친아들하고 우리 양딸, 우리 딸들만 있으니까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아, 여기서요. 친자식을 죽이기까지 양딸을 사랑하신 거예요. 양아들. 이건 놀랍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 내가 애를 아홉 키운 이유는 이거 배우라. 친자식을 죽이기까지 양아들 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고 내가 애를 아홉을 키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양딸도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걔는 이제 집에 그 고아가 됐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그래갖고 저희 주일 학교 학생인데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엄마, 막 언니 만들어줘. 얘야. 동생도 못 만드는데 어떻게 언니를 만드냐. 아, 언니 달라는 거 언니 달라고. 그래갖고 우리 주일 학교 학생 그 5학년 아이를 저희 집에 해서 이제 언니가 된 거예요. 근데 얘가 우리 집에 들어오더니 내 옷장을 뒤지는 거야. 내 옷장을. 그러더니까 엄마, 거기 카메라 있더라. 있지? 써, 안 써? 안 쓴다? 갖고 간다? 갖고 가는 거야 그냥. 근데 얘가 우리 집에 그냥 우리 그 주인 학교 학생이면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선교사님 방에 막 안방에 들어와 막 뒤지고. 근데 얘가 우리 집 딸이 되더니 특권 있는 거야. 특권. 우리 딸 양딸인 거야. 엄마께 자기 거야 그냥. 내가 안 쓰면 갖고 가래. 그래서 그것도 보면서 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 이게 접목이라니까요. 관상처럼 자식을 내가 안 키웠으면 이런 걸 내 피부에 안 와닿는데 특권이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막 고아처럼 막 그냥 질질질 짜면 안 돼요 여러분. 특권인가? 하나님의 아들, 딸, 아버지 주세요. 저 필요해요. 이렇게 돼야지 아버지! 막 고아처럼 그냥 빌어먹는 애처럼 안 주면 안 되고 정말 아버지! 고아! 아버지! 그럼 아버지께서 예, 넌 내 딸이야. 너네 특권이 넌 자격에서 그냥 아빠 등록비 줘. 여러분 친아버지 엄마한테 가서 등록비 달라고 하지? 등록비 주세요! 제발 주세요! 이게 고아들이나 하는 거지. 그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당당함이 그냥 안 주시면 뭐 딴 거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가갖고 아빠 나 용돈 이런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애를 키우면서도 아 누릴 수 있는 특권에 대해서 다 배우게 되고요. 이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는 이유, 자녀 보면서 하나님 나 사랑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 딸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선교사니까. 매 5월달 정도에 저에게 나와.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 선교사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5월달마다 선교대회가 있어요. 그러면 선교사들이 다 나와요. 다 나와서. 근데 나오게 되면 이제 딸, 이제 안 나오면은 내가 나올 때 딸. 엄마, 한국 가면 꼭 귀걸이 사갖고 와. 아, 얘가 딸이니까 여기 한국 귀걸이가 예뻐요. 막 머리띠도 예쁘고. 그러니까 엄마, 머리띠 사와. 그러면 내가 여기 와서 암만 바빠도 돌아갈 때쯤은요. 환청처럼 들려요. 엄마, 귀걸이, 리리리리리. 엄마 머리 띠띠띠띠띠 사갖고 가야 돼. 왜냐면 내 딸이 나한테 말한 거야. 사갖고 오라고 입력된 거예요.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딸이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 나 뭐 필요해. 그거 보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뭐 필요해요. 그러면 나도 일개 어머니 엄마인데도 이렇게 딸이 한 말이 환청처럼 들려서 귀걸이 리리리 머리 띠띠 하는데 주님의 마음속에 내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입력 안 될 리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자식 보면서 또 하나님을 배우는 거야. 자식을 향하는 내 마음을 보면서 또 그러다가 또 우리 아들, 딸들이 또 저를 배신했어요. 뭐 엄청나게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다 키워갖고 이제 내가 학교 다 보내고 다 졸업하고 하고 이제 분가를 시켜놨더니 얘네들이 우리 아들내미들이 이 장가도 안 가고 여자들을 임신을 시켰어요. 애가 남자애가 그러니까 한 7명이죠. 그러니까 남자가 7명인데 그중 한 4명인가 3명이 하여튼 간에 일을 저지르고 그래서 내가 얘들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이럴 수가 있냐 정말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또 우리 아들 나는 물론 아프리카가 그런 문화가 굉장히 좀 그렇게 좀 있어요. 근데 걔들 하는 말 엄마 그래도 다른 애들은 책임도 지잖아. 우리는 책임은 지잖아. 이야 그러니까 다들 장가는 갔어. 그래도 자기가 임신시킨 애들한테 장가는 갔다 이거죠. 근데 내가 그 애들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너희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님이 주신 생각 나는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뭐 너는 뭐 범죄 안 했니? 너는 배신 안 했냐고. 그러니까요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자식들이 나를 배신했을 때였어요. 근데 이 배신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배신을 맞으시면서도 우리를 수용했는가 하는 그 아픔을 제가 기억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한 게 또 뭐냐면 자식이요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잘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정죄감 나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 나 너무 부끄러워. 나 너무 창피해. 내가 죄를 졌거든. 엄마 너무 미안해. 근데 이 애가 너무 미안해서 나한테 못 올까 봐 내가 덜 아픈 것처럼 괜찮아. 그러면 그다음에 성경 말씀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 막 이러면서요. 근데 용서했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용서를 못 받아들이고 더 계속 정죄감. 아 그래도 나 너무 창피해. 나 너무 부끄러워. 엄마 없대. 너무 미안해. 이러는 거요. 제가 보기 싫더라고. 차라리 그거보다는 엄마 툭툭 털어버렸어. 나 이전 것은 지나갔어. 나 새롭게 살 거야. 까짓 거 뭐. 차라리 이게 나은 거야. 근데 내가 또 그것도 보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왜 우리 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동에서 서가본 것처럼 용서했으며 미가서에 내가 죄를 짓밟아 여러분 죄를 짓밟아 버리면 형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란죄든지 뭐 나중 뭐 도둑을 했든지 살인했든지 형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뻔뻔스러운 것이 내가 내 애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차라리 뻔뻔스러운 것이 나한테 내가 마음이 편해. 그래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막 내가 막 그래. 야 잊어. 어? 그래서 애가 잊어버렸다 그러면 내가 기뻐. 그래. 그런 다음에 걔가 자꾸 나한테 옛날에 듣기 싫어요. 뭐 옛날이야. 없어. 야. 그 다음에 남들한테 말하기 싫어. 내 애들이니까 내 얼굴에 침대는 것이 뭐. 그죠? 그러니까 말. 우리 딸, 우리 그 큰 딸, 양 딸, 걔 또 임신했거든요. 아, 집 안 나가겠어, 정말로. 그래서 내가 우리 애 아빠하고 나하고 우리 친딸한테는 얘, 너 임신 안 한 거 감사하다. 그랬어, 우리가 그냥. 과거를 알게 뭐예요? 애들이 뭐 하고 사는지 요즘 아닌 게 아니라. 아, 그래서. 하지만 그러한 그 애들을 보면서도, 야, 이 부모 심정이란 참 이런 거구나. 그야말로 내 새끼. 응? 내 애들이니 어디 가서 말도 못 하겠고, 그 다음에 말하기 싫고, 말하기 싫고, 드러내기 싫고, 다 감춰주고 싶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막 이러면서 차라리 내 애가 막 그냥 정정정 맞으면 막 엄마가, 야야, 잊어. 성경에 쓰여서 성경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것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실로 어마어마하구나. 또 그런 것들. 또 그리고 애를 또 키우면서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넓이를 쫙 말하다가도 어떤 거는 이 아이한테 말하지 않는 게 있더라고. 왜냐면 이 아이 마음이 상할까봐. 엄마로서 한 대 팍 해주면 그냥 비수가 돼서 그냥 날아가서 이 아이의 마음이 확 내려갈 것 같아서 엄마가 참는 거. 내 참는다. 내가 이 말만 했더라면 네가 완전히 그냥 얼마나 가라앉을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말 안 한다. 이럴 때 또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넓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express,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이건 뭘까? 이거 다 자식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잘 키우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식을 키우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 내가 배워가는 하나님,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는지, 이 사랑이 여러분 차고 넘쳐야지 자식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아,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라고 늘 정정하게 빠지면요, 자식도 나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리만족, 내가 못하는 무엇인가를 자식이 하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러려고 우리한테 자식 준 거 아닙니다. 너가 못하니까 자식들을 그냥 족을 쳐, 그냥 해가지고 너가 못하는 거 다 이루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나한테 하나님 난 이렇게 키웠어 이렇게 말해. 이러려고 자녀를 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 다시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 것은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자식보다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십니다. 자식은 두 번째. 잘 키우거나 못 키우거나 하든가 여러분을 먼저 사랑, 여러분을 먼저.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야 돼. 아, 이렇게 못하는 엄마인데도 주님은 나를 사랑한대잖아. 그래. 하나님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좋아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내가 나름 이렇게 열심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아이가 막 귀여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에 이렇게 내가 예쁜데 이 예쁜 사랑을 받고 있는 내가 그 어느 것인들 뭐 수용이 안 되겠어요. 근데 내가 만족이 안 되면 다 삐뚤어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 눈으로 남들을 보게 되면 나도 사랑하는데 쟤를 왜 사랑 안 하겠어요. 그러면 그 마음의 포용력, 그 다음에 관용,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이 차이해야 됩니다. 일단 여기 들어오셨으면 나는 못난 엄마야. 거기서 벗어나야 돼. 못나긴 뭐가 못나. 하나님이 나한테 나를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못났다 그러면요, 하나님한테 뭐라 그런 거. 왜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막,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이 알고 나에게 맡기셨다고. 내가 이럴 줄 알고. 그러니까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래야 애를 키울 때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내가 못한다 생각하면 더 못할 수도, 애를 더 쫓을 수도 있어 정말. 나에 대한 정제감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작정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정서. 여러분이 이제 하셔야 될 일인데 오늘 가셔갖고 일주일 동안 일을 할 겁니다. 넘버원, 기도 30분 이상 하기. 기도는 이거는 필수죠. 근데 여러분 기도를요, 30분 이상을 그 앉은 자리에서 쫙, 이것도 괜찮지만 제가 많이 봐주겠습니다.
1분, 2분 그냥 길을 가면서 시장 가면서 설거지 하면서 화장하면서 모든 거 다 취합. 그래서 30분. 그리고요, 여러분, 이 마음에 좋은 생각을 하려면 기도가 최고입니다. 이게 중보 기도처럼 좋은 게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요즘 그 지하철 50대 중년 분들이 아주 너무 다정하게 앉아 계시면 절대로 부부 일이 없습니다. 부부가 저렇게 다정할 리는 없어요. 그럼 내가 딱 보면서 기도해줘요. 헤어질 지어다. 가정으로 돌아갈 지어다. 예수의 피. 아, 얼마나. 그 다음에 저 또 옆에 또 학생들 보면, 아, 게임 중독 요즘 완전히 게임. 그죠? 내가 또 보면 게임이에요. 그러면 또 기도해줘요.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게임 중독 떨어져 나갈 지어다. 말씀으로 충만할 지어다. 공부 잘할 지어다. 막 해줘요. 오지랖이 넓은지라 그냥 모든 사람 다 기대해주는 거 다 기대해주고 그 다음에 또 나는 또 생명의 향기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해. 스스로 내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생명의 향기 가는 곳마다 복음의 통로 막 그러면 요즘은 서울역 쪽에는 막 그냥 그 이제 그 모슬람 막 이거 뭐 스카프 말아요. 내가 가다가 에스컬레이터 보면 일본 스쳐요. 손으로. 왜냐면 나는 생명의 향기니까. 생명의 향기. 샥 스치면서 예수의 피 들어갈 쳐다. 들어갈 쳐다. 복음이 들어갈 쳐다. 막 이러고. 그 다음 남자들, 무슬람. 막 다 이거 감고 여행용 가방 끌고 막 가면 옆에서 다가와요. 다가가서 가방을 발로 차. 너무 세게 차면 안 되니까 살짝. 왜냐면 내가 생명의 향기.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지금 어디 가겠어요? 무슬람 장나라 가겠죠. 다 무슬람 국가라고. 아랍. 그러면 나는 안 들어갈지라도 내가 스친 이 여행용 가방 들어갈지어다. 그러면 복음이 들어갈지어다. 나는 생명이. 여러분 이러면요. 하, 이 모든 이 땅이 다 내 거야. 다 내 거. 그다음에 어떨 때는 막 그다음에 평택역 스님 목탁도 되고 목탁. 또 옆에서 또 다가갔죠. 들어가가지고 그분의 도포 쫙 스쳐가면서 그분이 모르죠. 하면서 예수 믿을지어다. 예수 믿을지어다. 막 이러고 나는 예수님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생명의 향기. 우리는 생명의 향기. 생명의 향기. 우리 자식들도 우리가 스칠 때마다 머리 쓰다듬어봤다.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생명, 엄마의 생명의 손, 생명, 생명의 향기, 복음의 향기. 이러면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을 이유가 없어요. 엄마들 자존감 낮으면 안 돼요. 엄마들 건강한 자존감. 근데 내가 누구냐? 생명의 향기라니까. 이 아들, 딸들이 내 기도를 받고 살아간다니까. 너희들은 내가 없으면 죽을 수 있어, 너희들은. 내가 생명의 향기야. 너 엄마 기도 때문에 살아, 엄마 기도 때문에. 막 이러면서 이 엄마가 자부심이 확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적어도 30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물 1리터 마시기. 이거는 왜 물을 마시냐. 여러분, 몸도 건강하셔야 돼요. 이 사람의 몸이 뭐 70%인가 뭐 물이라면서요. 고혈압. 일단, 물만 마셔도 고혈압 내려가요. 고혈압이 왜 고혈압인지 아세요? 여기 피, 세포, 이거 다 이쪽으로 이제 피, 이것을 해갖고 이제 옮겨졌는데 물이 없으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고압. 못 올라가니까 머리가 아픈 거야, 머리가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 물만 하루에 사실 2리터. 2리터를 마시면 일단 두통이 없어져요. 그래서 엄마가 육적으로도 좀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야 애들 이렇게 돌봐주는 힘이 생기니까, 아, 영적, 육적 다 밸런스, 균형이 필요해요, 균형. 그래서 이 물 1, 원래는 2리터인데 내가 1리터 하는 이유. 내가 못 마셔요. 나 물 정말 싫어. 아우, 좀 맹물 못 마시겠다고. 뭘 타야 돼. 뭐, 꿀을 타든지 뭐를 하든 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내가 안 하는 건 안 시킵니다. 그래서 물 1리터. 기본으로 좀. 그 다음에 성경 한 장 읽기. 성경도 읽으셔야 됩니다. 어머니들. 이, 제가 오늘 사실 본문 말씀으로 그, 한 그 말씀은 본보기가 되는 것, 너희가 내 연수함을 누구든지 업신여김 받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 사랑의 본이 되라. 제가 이 학부모 세미나를 준비하려고요. 유튜브 좀 들어가 봤어요. 내가 학부모 자녀 교육 이거 시키는 거는 세미나는요, 제가 많이 하진 않아요. 하지만 분당 우리 교회, 내지 뭐 다른 교회도 했더니 아마 제가 잘했다고 소문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이제 뭐, 이렇게 부모 그 오라 그러더라고. 내가 하긴 하는데, 내가 이거를 좀 전문적으로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면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딴 분들 한 걸 봤더니, 다 그게 그거더라고. 본론은 사실 뭐냐면, 본보기가 되라. 이거더라고, 본보기. 이그잼플. 자녀들에게 본보기가 되라. 이게 완전히 관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뭐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생각하면서 이제 보던 것을 이제 마치고, 이제 일단 이걸 하고, 만약에 다음 주에 내가 할 거 없으면 또 딴 거 보려고 그래. 유튜브 들어가서 좀 보고, 이제 카페 갖고 와서 또 이제 올리고 하려고 그러는데. 성경 한 장 읽는 것도 여러분, 이 본보기가 왜냐면요. 아이들이 여러분이 성경 읽는 것을 봐야 돼요. 그냥 성경 읽어라, 공부해라, 이거는 말로 하는 거라더라고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는 지식이 있고 쓰는 지식이 있대네요. 오, 뇌에도 다 유튜브 보면서 공부한 거야, 유튜브 보면서. 여러분 때문에. 뭐, 저기 뭐야, 우뇌가 있고 좌, 아, 그 뇌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요, 뭐 하라, 하라, 이거는 다 잔소리래요. 말로 하는 거. 근데 잔소리 듣고는 바뀌는 사람이 없대는 거예요. 잔소리는 다 사람들로 하여금 변명하게 만들고, 방어하게 만들고, 반항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도 또, 내가 이전에 또 누구 말 들었는데, 잔소리가 딴 게 아니래요. 다 옳은 말인데, 듣기 싫으면 잔소리라는 거예요. 거참, 잔소리의 그 정의가 그렇더라고. 옳은 말인데, 듣기 싫다는 거예요. 잔소리. 그러니까 이 잔소리로는 애들이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럼 뭐로 고칠 수 있느냐? 애들이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마치 이 아이가 그 엘리베이터 탔어요. 그러면 엄마가 얘 저기서 사람들 뒤에 오잖아. 누르고 있어, 누르고 누르고 있어. 기다려야지. 그럼 애가 이제 엄마가 이제 누르고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이 들어오세요. 근데 자기가 혼자 있을 때는 그냥 간다는 거야. 왜냐하면 애가 안 보니까 그냥 뭐 오든가 말든가 올라가는데 애가 있으면 애한테 보여야 되니까 예예예예 저기 기다려 기다려야 돼 기다려. 이거는 뭐냐면 그러면 이 아이가 딱 찍히는 필름이 뭐냐면 엄마는 기다리는 엄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찍은 거잖아요. 그죠? 이 찍는 것만 아이들이 기억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지 말로 한 거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 이거 참 놀랍습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보세요. 예, 텔레비 좀 그만 봐. 공부해 공부. 엄마는 맨날 연속 그거 보고 있어 그냥. 그래서 애들 보고는 공부해. 엄마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 난 텔레비를 사실 잘 안 보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만약에 딸이 뭐 TV 본다 그러면 얘 엄마 TV 보는 거 봤어? 딱 한마디예요. 아니 거 이 말의 이 아우라 간지 이런 거는요 내가 행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어요. 엄마는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는 거예요. 엄마 TV 보는 거 봤어? 아니 거 너 엄마가 남의 욕하는 거 들었어? 아니 욕하지 마.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욕하면서 너 남 욕하면 안 돼? 이거요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엄마들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엄마들 여전도회 회장 부회장 이런 분들도 이 아이들이 그 집 아이들이 왜 대학교를 가게 되면 교회를 안 가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100% 이유는 아닙니다. 아, 그러나 아, 좀 퍼센트가 하이 할 수 있겠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이들이 교회를 올 때 엄마하고 아빠하고 앞에 이제 운전을 하면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 욕을 하는 거예요. 애들 뒤에서 탔어요. 그런데 딱 근데 이제 마침 장로님 욕을 했는데 딱 내렸어. 그 장로님이 딱 할렐루야 어머 장로님 할렐루야 하세요 들었어요. 근데 애들은 생각하는 이상해 우리 엄마 아빠는 그거 분명히 오면서 욕하더만 그런데 꼭 내리면 이렇게 반가워하더라. 그럼 또 집에 갈 때 그래. 목사 설교 아직 설교야? 나 집에 갔어요. 전화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요. 그럼 또 애들은 이상하지? 그 다음에 속해. 분명히 그 속해 어느 집사님하고 분명히 뭐라고 해. 막 왜냐면 서로 전화하니까 막 욕했어. 근데 속해 그분이 오셨어. 할렐루야 너무 애들은 전화 내용 들어 차에 가면서 차에 내용 들어 이러니까 이 괴리감을 느끼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는 이상하지?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래서 지금은 교회를 다녀. 왜냐면 교회를 네가 안 가? 용돈 없을 줄 알아. 너 내가 교회에서 누군지 알아? 너 장로 아들 딸 네 교회를 안 가면 교회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안 돼! 그래갖고 이제 교회를 가야 돼요. 그러나 대학교를 딱 가면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숙사? 아, 그 다음에 자취. 엄마하고 아빠하고 헤어지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교회 안 가요. 여기에 또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본보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아이들이 장차 교회를 계속 다닐 것인가 안 다닐 것인가 모태신앙인데 왜 교회를 떠날까 대학교 가고 난 다음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으로부터 본 괴리의 현상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부모 세미나 할 때 그런 말을 해요. 좀 썰렁하게 들 수 있지만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교회 욕을 할 때, 교인들의 욕을 할 때, 목사님의 욕을 할 때 여러분은 남들이다 하니까는 자유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옥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싸한 말인지 몰라요. 그만큼 교회는 남의 이야기를 안 돼. 자식들은 그걸 듣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남 흉보는 거를 들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마음속에 갈등이 나 교회 다니지 말까? 이상하지? 우리 엄마, 아빠 이상하지? 맨날 새벽기도 나오는데 엄마가 쫙 새벽기도 매일같이 가는데 집에만 오면 신경질을 부리죠. 그럼 아이들은 새벽기도 가면 기도하면서 평강을 찾고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 아니야? 근데 엄마는 왜 저래? 이렇게 되면 또 아이들은 새벽기도 가기 싫어지는 거야. 왜냐면 새벽기도 가도 변함없는 엄마, 항상 짜증나는 엄마, 항상 화가 나는 엄마, 늘 근심하는 엄마. 이럴 때 아이들은 새벽기도 가봤자인가 봐. 우리 엄마 보니까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보기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또 한편 우리들은 감사해야 되냐면 본이 돼야 되니까 이 거룩한 족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아니라면 이거 하겠냐고. 자식 간 사람 이거 하겠냐고. 자식 때문에 하는 거야. 자식 때문에 그냥 보여주려고. 아유, 이 웬수 내가 너 때문에. 그러나 내가 하다 보면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아이들이 보면서 우리 엄마는 성경 읽으셔. 그때 엄마가 얘야 너도 하루에 한 장은 읽어야 되지 않겠니? 이러면은 엄마 매일 있잖아? 이러면은 엄마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내가 안 읽으면서 읽어보면 애들 꼭 그런다니까 엄마는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 엄마는 엄마 하면 되니까 엄마 하는 거 봤지? 딱 여기서 이거 멋있는 거예요. 엄마 하잖아. 알았어 엄마. 엄마 착한 일 하잖아. 알았어 엄마. 그래서 자 4번 거짓말 안 하기. 이것도 좀 어려워요. 그죠? 거짓말 안 하기. 제가 이 아이들을 이제 키워고 난 다음에 어디서 제가 인터뷰를 받았어요. 어떻게 이 아이들을 잘 키웠냐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제가 했던 그 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애를 키울 때 아이에게 거짓말 해야 되는 상황을 가능한 안 만들려고 했다. 예를 든다면 집에 엄마가 있어요. 전화 왔어요. 얘 엄마 없다 그래. 엄마 없어요? 집이 있잖아 엄마가. 근데 왜 엄마 없다고 그래? 애한테 지금 거짓말 시킨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애한테 거짓말을 시켜야 하는 상황을 가능한 만들지 말아라. 가능이 아니면 뭐 절대 안 만드는 게 좋죠. 그러니까는 엄마가 집에 있으면 그러면 엄마가 전화 받기 힘들면 얘 엄마가 지금 전화 받기 힘드니까 이렇게 말해야지. 엄마 집에 없다 그래. 엄마 집에 있다니까 지금. 그런 거. 저 이게 한국에 온 지 한 제가 지금 4년 발령받고 왔는데요. 한국 갔더니 한국 참 재밌어요. 저는 재미교포입니다. 그 다음에 3학년 때 이민을 갔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다시 왔을 때는 한국 그 문화를 잘 모르겠어요. 특별히 빈말. 나 그런 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나는 그냥 밥 먹자 그러면 밥 꼭 먹어야 돼 정말로. 나중에 보니까 그냥 밥 먹자 이거예요. 나는 근데 몇 시에 밥을 먹어야 되는지 언제 만나야 되는지 이렇게 사람들 얼마나 내가 당황스럽게 한편 나는 그 빈말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왔더니 나보고 목사님 한국에 오셨으면 차를 사야 됩니다. 차 샀죠.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보험 들었어. 좀 이따 연락 온 거예요 카톡으로. 좀 있으면 전화가 갈 건데요. 직접 사인을 했냐고 물으면 사인을 했다고 말씀하시고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냐고 물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다고 대답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 들은 말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사인 안 했네. 그래서 내가 아유 사인을 내가 직접 해야 되면 말을 하지. 사무실 어디 내가 갈 테니까. 아유 아닙니다.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한국은 이상하다. 어떻게 자기가 사인하는데 사인했다고 그러지? 너무 이렇게 쉬운 거니까는 이거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깜빵 가는 게 아니에요. 안 그렇겠어요? 뭐 사인 내가 뭐 깜빵 가겠냐고 안 간다고. 그러나 어떤 일에 집중하게 되면요 능력이 집중력. 그러니까는 물이 물방울이 떨어질 때 똑똑똑똑똑 떨어져 부드럽지만 계속 떨어지면 바위에 구멍이 나게 됐어. 집중입니다. 정직도요. 적당히 정직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타협하면서 정직하기로 딱 집중하면요 이게 파워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정직한 리더만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그죠? 이 문제는 뭐냐면 정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 저는 이제 한세대학에서 리더십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얘들아 내가 만약에
정직하지 않은 사람인데 여러분에게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이러면 여러분이 막 정직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내 말이 떠오르진 않는다. 내가 암만 소리를 여러분 정직해야 돼! 암만 이래도 어? 너희들 그거 안 떠본다. 그러나 내가 정직한 사람인데 조그맣게 여러분 정직해야지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했으면 너희들 나중에 딱 거짓말하려고 하면 환청이 들릴걸? 정직해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돼. 환청 들려. 그것이 말의 진정성이 가져다 주는 영향력이야. 사람의 말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진심, 진정성이 있는 거거든. 너도 이제부터 거짓말하긴 글렀다, 알았지? 거짓말하면 들린다, 환청.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말했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속은 얼마나 내가 뿌듯했겠어. 캬, 나 이러고 살아야 돼. 나 이러고 살아야 돼요. 사람이요, 거짓말 일단 안 하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지 않냐는 당당함이 생겨요. 주눅들지 않고 왜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자책할 것, 책망받을 것 없나니 스스로. 그렇게 되면 사람이요 우리가 그 자존감이 어떻게 하면 뭐 강하냐 강할 수 있냐 그러는데 자존감이 강할 수 있는 이유지 그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올바른 일을 번복해서 계속 해야 돼요. 반복.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아 나는 올바른 일을 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건강하게 세우려면 올바른 일을 시키고 계속 칭찬해줘야 돼요. 어, 너 잘했어. 그건 올바른 일이야. 그럼 그 아이는 잘하면서 아, 나는 올바르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 아이에게는 자존감이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조건 거짓말하고 그런데도 괜찮다. 남 짓밟고 올라가도 NO. 거짓말 안 할 때 칭찬해주고 그것이 올바른 value, 가치, 가치. 부모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올바른 성경관 가치를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서 실천하면서 이래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엄마가 거짓말 그래서 안 하는 거거든. 이럴 때요. 아 이거 정말 이게 파워입니다. 근데 우리 딸 얘기 말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공군 들어간다 그러길래 야 너 공군 들어가면 채플린을 꼬셔. 그 군모, 어? 난 너가 목사랑 결혼하면 딱 좋으니까 이 목사 채플린은 그 군목을 네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갖고 결혼을 하는 거 알았지?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가 엄마 나는 목사 사모는 싫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왜? 자기는 목사 사모가 되면 자기 남편을 굉장히 피곤하게 할 거라는 거야. 왜? 엄마 안 그러겠어. 남편한테 여보 당신 왜 그래? 우리 엄마 아빠는 안 그랬어. 이러면서 우리 엄마 아빠를 계속 비교하면서 당신은 왜 그래? 이러니까는 얼마만큼 우리 남편이 피곤하겠니? 그래서 자기는 내가 어머나 얘야 고맙다. 그건 칭찬이다 얘. 그랬거든요. 그래서 난 가끔 물어봐 걔한테요. 너 엄마 어떻게 생각해? 너 생각에 엄마가 좋은 그리스도이냐? 우리 딸 항상 엄마, 엄마는 내가 본 최고의 그리스도이냐? 그럼 내가 너 그만 변하면 안 돼 알았지? 너 딴 데 가서 딴 말 하면 너 반 죽을 줄 알아? 막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러는데 이 자식들한테 본보기는 우리 스스로를 떳떳하게 해줍니다. 거짓말하지만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칭찬하는 말 한번 이상하기 또는 문자 보내기 말이 아니면 여러분 칭찬도요 습관입니다. 아이를 보면서도 자꾸 칭찬하는 습관을 여러분이 길러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보는 것마다 지적할까 밖에 안 보여. 너 왜 그래? 그 특별히 제가 이거는 다음 주에 어떻게 대화법,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 다른 사람 칭찬. 여러분 이제 일단 오늘 집에 가시면 이걸 동그라미로 하셔야 돼요. 한 개 1점. 그래서 다 맞으면 10점인 거예요. 그래서 최고 점수 나오시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면 다른 사람 칭찬하는 거 그 다음에 남의 말 하지 않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남의 말 안 하는 거요. 내가 이걸 누구 성도님들 시켰더니 나한테 연락 왔어. 목사님 남의 말 안 하려고 했더니요 제가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남의 말을 많이 하는지는 몰랐어요. 할 말이 없어요. 이거 중요한 건 인식입니다. 아, 내가 남의 말을 많이 하는 거야. 인식. 적어도 불평 안 하기. 적어도 일을 일선하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 한 가지 이상 적기. 학교 공부 한 시간 이상은 이제 애들 그건데 이거는요. 뭘로 바꿀 거냐면 여러분 잔소리 안 하기. 이거 힘듭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만 일단. 잔소리 안 하기. 해갖고 총점 10점 해갖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45분 제 시간이 끝났습니다. 저는 벌써 딱 뒤에서 오늘 목사님께서 딱 이러시길래 감 잡았습니다.
아, 끝나는 시간이구나. 자, 여러분, 이 동영상 하나를 보고요.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가 동영상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동영상 보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저희들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이거 작정서 숙지하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뷰, 티밭이에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 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 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니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니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니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니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다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